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쿠라피아를 7월 하순경에 심어두고 8월달 정도 때또 얼마나 자랐는지 8월 말 정도에 한번 지켜봤었고,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더 지나서 그 후에 또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여기 쿠라피아가 보면은 여기가 모종 포트로 두개 심었던 자리거든요. 보면은 이쪽에 하나랑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심었는데 지금 30cm 더 가까이 사이를 두니까 거의 두달 사이에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채워졌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는 곳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채워지니까 이게 어차피 조만간에 이 자리들이 촘촘하게 메꿔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군데군데 꽉 채워진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을 했어요. 보면 이곳에서 이만큼 동그랗게 뜯어내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이만큼씩 뜯어내고, 그 옆에도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, 이렇게 뜯어내도, 이게 지금 제가 뜯어낸 지가 한 3일 정도 더 지났거든요. 그런데 그 뒤로 또 뭐, 얘들이 뭐 시들었거나 그런 거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자리는 또 이런 친구들이 뻗어가면서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옆에도 보면 여기는 아직 뜯어내지 않고 그 온전하게 그 하나의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. 여기는 크게 그렇게 많이 번식하지 않아서 아직 중간에 뜯어내지는 않았었어요.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 이쪽에서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자랐었거든요. 그래서 요만큼 미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여기도 좀이 보면은 이 자리도 뜯어낸 자리고요. 여기도 좀 많이 뜯어냈어요. 해서 이만큼 뜯어내고 했는데,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긁어냈는데 크게 뭐 차이는 없어 보여요. 이렇게 빼냈어도 그 자리를 조만간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. 쿠라피아 줄기에서 몇 가닥씩 뜯어 내서 옮겼던 곳은 바로 옆다리에 있는 이렇게 잡초매트 깔아둔 부위의 다른 반대쪽 방향이거든요. 저기 저 먼쪽에서 점점 옆으로 뻗어 오려면 아무리 쿠라피아가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옆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뜯은 것들을 흙에 묻어두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듬성듬성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두었었거든요.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잡초매트 주변으로 해서 쿠라피아들을 몇 가닥씩 일단은 심어 두었습니다. 이 자리는 저희 앞마당 입구 쪽인데요. 흙이랑 모래랑 섞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잡초들이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정말 빠르게 자라더라고요. 뭐 한번 호미로 긁어내도 언제 긁어냈냐고 하듯이 순식간에 또 다시 잡초로 덮여 있고 해서 이번에는 쿠라피아
저기에서 몇 가닥씩 뜯어온 것들을 이 자리에도 한번 심어 봤거든요. 그래서 한 평은 못 되려나 해서 적은 범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잡초들 다 긁어내고 이렇게 쿠라피아 줄기들을 보면은 여기 뿌리가 다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이 줄기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 두었습니다. 해서 과연 지금이 9월 중순인데요. 추워지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얼마까지 자라는지 여기도 지켜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군데 더 심어두는데 여기는 저희 주말주택 앞마당 쪽 비탈진 곳인데요. 봄에 이렇게 송엽국을 이렇게 심어두었었는데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다 완전히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.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송엽국도 정말 모양새가 영 좋지 않습니다. 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을 꽉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 잡초들이 있거든요. 이 잡초들이 이 주변을 다 엄청 지저분하게 다 메꿔버렸었어요. 해서 이 앞에 있는 지저분하게 자랐던 잡초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거했던 자리를 다시 쿠라피아 몇 가닥씩 이렇게 심어 두었었거든요. 보면은 이렇게 이게 한두 개 보이는 게 쿠라피아 줄기가 쭉 연결되었는데 일단 흙으로 이렇게 다 덮어뒀어요.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서 이 친구들이 빨리 여기에 적응해서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돌나물도 봄에 심었는데 이 정도 많이 자라긴 했는데 돌나물들도 잘 자라긴 하지만은 듬성듬성 이렇게 장마에 녹아가지고 모습이 아직 이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쿠라피아로 한번 채워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돌나물들이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돌나물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래 부위는 지금 또 좀 비어있긴 하는데 이쪽은 조금 혹시나 해서 남겨뒀어요.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요 와인컵 지손이가 간신히 장마에도 살아서 요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 살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뻗어갈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비워두었었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송엽국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차라리 쿠라피아가 채우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쿠라피아로 우리 앞마당 비탈진 것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잘 자라면 이 비탈진 곳이 잡초들처럼 엉성하게 보이지 않고 좀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은 다른데 잡초를 다 제거하고 위쪽에는 아직 제거하지 못했거든요. 그랬더니 요 발행인 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. 조만간 요 위쪽에도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좀 많이 엉성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요 비탈진 것도
깔끔하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.